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었고 바람과 도박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면 어머니께 심한 욕설을 했고 아이고. 그럴 때마다 저는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께서 팽이 장난감을 사주셨는데 아버지가 제게 그 장난감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팽이를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어? 왜? 팽이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 또 놀이터를 지나가다 제 또래 아이가 그 아이의 아버지와 공놀이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아빠 우리도 놀이터에서 공놀이하면 안 돼? 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컴퓨터 게임만 하며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왜 그랬어?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자존감이 낮고 주눅이 든 채로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음악을 전공하고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제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덕에 음악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자신감 부족과 주눅든 나의 태도가 시험을 볼 때 또 나타난 겁니다. 아. 결국 모든 학교에 불합격했습니다. 아. 저는 연습실 피아노에 엎드려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또 주눅도는 병이 도졌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재수 때도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이번에도 묵묵히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삼수를 했습니다. 아. 저는 반 포기 상태로 마음을 비우고 노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도 좋다는 심정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입시에서 제가 실용음악학과 합격을 했습니다. 드디어. 평생 슬픈 눈물만 흘렸던 제가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어릴 때부터 겪었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눅들지 않고 제가 진정한 가수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하며 자신 있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박성우 씨가 부르실 곡은 BMK의 꽃피는 봄이었네요. 떠난 후로 내 눈물은 얼 수 없나 봐. 얼어붙고 싶어도 다시 흐른 눈물 때문에 널 잃은 내 슬픔에 세상이 얼어도 날 이선 미움이 날 핥혀도 뿌리 깊은 사랑 이젠 떼어낼 순 없나 봐. 처음부터 넌 내 몸과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조차 꿈도 못 꾸고 이내 널 그리고 또 원하고 난 네 이름만 부르짖는데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리 너무 사랑한 지난 날처럼 사랑하게 될까 그때의 마음과 똑같을까 계절처럼 돌고 돌아 다시
눈부셨어. 널 이렇게도 그리워 견딜 수가 없는 건 나 그때의 나 그날의 내 모습이 그리워. 시간에게 속아 다른 누구를 알아가도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 서를 묻고 산다고 해도 내 기억해줘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사랑했다는 건 너와 난 눈 사랑은 참 삶보다 짧지만 내 추억 속에 사는 사랑은 영원할 테니까 꼭 참아가 다 찬란해 그 봄날을.